이사야서 36장은 아수르의 유다 침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25세에 즉위를 해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가장 유다의 사악한 왕이었는데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성전을 폐쇄하고 기구들을 폐파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하며 바알신과 몰록신을 섬겼던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멸절시켰습니다. 유다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성전 예배를 시작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나라가 부흥되는 그런 이제 정책이 됐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아수르가 이렇게 유다가 강성해지니까 결국 또 유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침공을 한 것입니다. 유다가 공물을 바치지 않고 유다가 애굽과 협상을 하고 또 유다가 다른 나라들을 지원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침공한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BC 701년의 사건입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 장관을 보내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들이 기록됐습니다. 랍사게는 너희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애굽을 믿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또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는 여호와의 신이 아수르 왕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많은 나라의 신들이 다 굴복을 했다.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그 특징은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아수르 사람인데 결국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자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포위가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는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면서 협박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은 침묵하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시기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이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조롱과 비웃음은 오만하고 방지하기에 이를 데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지만 그 모든 시험들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얼렁뚱땅 그런 모든 교만한 자의 허풍 떠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삶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뜻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할 뜻하도다